오는 금요일을 기해 지상파 TV 채널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소식, 이번 주 뉴스를 통해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리스캔의 이유와 방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지은 기자, 이제 4월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새벽 1시가 되겠죠. 이때 TV 주파수가 변경되는데, 이 주파수 변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케이블과 위성 TV 시청자들을 제외한 안테나를 연결해서 지상파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이번 리스캔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흔히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면 메가헤르츠, 헤르츠 단위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죠. TV도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에 의해 방송이 됩니다. 네. 이 주파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최근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 말 들어보셨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과 버라이즌이 초고속 인터넷망 5G를 이제 상용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그만큼 많은 주파수가 필요한데요. 네. 쓸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TV 주파수를 이 5G 서비스 상용화에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주파수 변경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주파수 변경은 미 전역, 그러면 각 지역 방송사들마다 다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2020년 7월까지 KBS를 포함한 미 전역 천여 곳의 지상파 방송국들에게 순차적으로 주파수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앞서 3월에는 KTLA 방송사들이 이미 주파수 변경을 한 바 있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는 저희 KBS가 방송되고 있는 KXLA 채널이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각 방송사들마다 주파수 변경에 한 달 전부터 주파수 변경 공지와 함께 리스캔 데이라는 걸 정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방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파수가 변경된다고 해서 채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 홍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채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주파수가 변경되는 것이니 단순히 말하면 이제 리스캔 작업만 하면 된다 이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스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집에 있는 TV를 리스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TV 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메뉴 중 안테나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오토 스캔, 자동 스캔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검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스캔을 마치면 이 기존에 시청하던 44.1번과 44.8번 KBS 채널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채널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네, 주파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리스캔을 하지 않으면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금요일날 일어나셔서 TV를 보려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메뉴로 가셔서 자동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 TV를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은 기자였습니다.